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가장 많이 되뇌이고 또 묵상하는 단어 모두들 다 똑같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뭐 어떤 말씀, 어떤 단어 가장 많이 묵상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고백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 아래 있는 삶임을 회복하시고 부족한 내 모습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박수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안비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의 구원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리게 하시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리게 하시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우리들이 싸울 것은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땅의 권세 맞서 싸워 헤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굴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모든 거룩한 앞서 가시니 주저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리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웃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민폐한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번 주에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양을 우리 같이 또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제가 처음 하는 찬양이라서 3일 내내 제가 차에서 계속 이 노래를 틀어놨습니다. 근데 가사를 보면요,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모습을 다 덮어주시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데 감사도 하지만요, 왜요? 이런 질문도 나오더라고요. 저는요, 하나님께 사랑받을 모습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를 사랑하시죠? 이런 질문도 나오게 되는데 이건 사단이 주는 속임수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 조금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과 상관없이 최고로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최고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모습에 속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말씀을 통하여 영적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최고의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최고의 영적 싸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304장 고백하실 텐데요, 부족한 나의 모든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묵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제자들의 복음 후대 선교를 위한 237 서밋 헌금 작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금 작정 방법은 본당 로비 및 행정실에 비치된 작성서를 기재하셔서 예배시 헌금 방금이 또는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예원 렘넌트 썸머 페스티벌 안내입니다. 매년 진행되어 왔던 각 기간별 여름 수련회를 통합하여 올해부터는 예원 렘넌트 썸머 페스티벌로 진행되어집니다. 전교인의 렘넌트에 대한 후견과 관심을 도모하고자 6월 23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본당 커버랜드홀에서 중직자와 학부모들을 초청하여 담임 목사님 세미나를 진행하오니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22차 렘넌트 리더 수련회를 위한 스테이 신청 안내입니다. 7월 23일부터 26일 3박 4일 동안 렘넌트 리더가 머물 스테이를 제공해 성도님의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커버런트 홀 입구에 배치된 신청서를 통해서 접수받습니다. 내일 지역 집중 전도신학원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뇌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다같이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현장을 회복합시다. 예,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서론적으로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 은혜 아래 있는 삶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 아래 있는 삶이란 말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부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는 그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첫 번째로 의의 무기로서의 삶은 우리 믿는 신자가 의의 무기가 뭔가 할 때 복음인데 오직과 집중으로 뭐 해야 되죠? 오직과 집중으로 뭐 해야 뭐 해야 될까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왜 대답은 안 하세요? 영적 싸움입니다. 예, 영적 싸움. 사단은 끊임없이 믿는 신자에게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이 그 영적 무기를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승리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싸움의 승리에 들 좀 있습니다. 의의 종으로서의 삶은 어떤 면에서 직분인데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죄와 사단과 또 영적인 부분에서 노예가 아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니.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보통 양자라 할 때에는 세상적으로 양자는 양자인데 그런 양자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양자는
하나님의 자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이 교훈의 본이 뭡니까? 또 물어봐야 되지. 교훈의 본이 뭐예요? 본은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의 말씀. 예, 복음. 예. 결론적으로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할 때, 또 종교 개혁을 단행할 때 사단이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끊임없이 정죄를 했지만, 그때마다 마틴 루터가 이길 수 있었던 그 대응법은 뭐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예, 저 위에도 성도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 주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읽어드린 말씀 본문을 통해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심판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자로 오시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자가 아니라 죄와 사단과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오늘 읽어드렸던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보니까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라. 이 말은 예수님은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을, 많은 가다각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현장에 전도하면서 다녔습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두루 다니셨다는 말 속에서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무리들의 영적 상태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들의 영적 상태를,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저도 결혼 생활을 20년을 넘게 해야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집사람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또 이렇게 보기에는 제가 참 부드럽게 보여도 이 몰입하고 집중하면 딱 다른 게 안 보여요. 단순해, 의외로. 또 그러니까 집사람이 아파서 뭐 어떻게 되든 청소하든 아무 관계 없이 혼자 그냥 올인하니까 이게 뭔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가끔 본인은 혼자 삐져요. 그래서 우리 딸 셋이 있는데 딸들은 저 같은 남자 만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같은 부부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고충과 또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이기적으로 내 생각만, 내 고민만, 내 갈등만 집중할 때가 저는 종종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들어서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만났다는 말은 그 사람들의 고충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봤든지,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가복음 1장 4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를 병자를 치유하기도 하셨습니다. 전에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시니 그랬는데 지금 성경에는 불쌍히 여기시니. 여기서 이 민망히, 불쌍이란 말은 이 내장, 오장, 육부, 창자, 마음, 애정, 사랑, 자비, 여기서 유래된 건데요, 이 애간장이 탈 정도로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측은히 여기는 그런 뜻을 말합니다. 아유 불쌍하구나, 아유 안 됐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오장오부가 뒤틀릴 정도로
불쌍히 여겼어요. 정확한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저도 김포 사는데 아파트에서 50대 초반 여자가 우울증으로 뛰어내서 자살했다는데 정확한 정보는 모르겠어요. 누가 우리 지역에서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내일처럼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얼마나 전도하러 다녔든지 얼마나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사단에게 유리당하고 있는지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 민망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막 오장육부가 뒤틀렸다는 거예요. 우린 뭐를 잘못 먹어서 우린 뒤틀리는데 창자가 뒤틀리고 창자가 꼬여가지고 약 먹는데 예수님은 전도하다가 영혼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오장육부가 뒤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우리 보면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지니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와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니라. 이 말 속에는 각색병자 그러잖아요. 지금은 요즘은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유목사님도 얘기하지만 앞으로는 21세기에 정신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잖아요. 저도 우리 딸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고등학교 때도 들어보고 대학생 된 우리 딸 얘기 들어보면 의외로 우울증을 앓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들의 이 참 많아요. 여러분 모르니까 그러네요. 얼마나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이 얼마나 여러분 힘든지 아십니까? 누가 제가 그 다락방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16년 된 분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공황장애 걸렸을 때 그 공포증 때문에 아파트에 있어서도 불안하고 바깥에 나가서도 불안하고 차 타가도 몇 번 내리고 그런 현장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7현장, 아무도 못 가는 7현장, 지옥 현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지옥 현장 가볼래요? 여기서 지옥 현장은 지옥 가란 말이 아니라 지옥 현장에서 전도하라는 얘기죠. 근데 왜 안 하세요? 지옥 가라는 게 아니라 지옥 현장으로 전도하라 그러시다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빈 곳, 제3의 문화권 아이들, TCK, 소외된 곳, 탈북자, 난민, 다민족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들의 얘기를. 버려진 곳, 전혀 혜택을 못 받는 NCK 아이들, 흑암지대, 청소년 범죄, 사각지대, 병든 자들. 저는 아직도 20년이 지났는데 어린이 사역할 때 옥순이 옥례라는 아이가 쌍둥이인데 요 팔단지에서 어린이 다락방 할 때인데 곧 전도사 때인데 아직도 잊지 않고 있어요. 그 부모가 없어가지고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데 애들이 입장하게 생겼는데 뭐 일주일에 한 번 다락방에서 되겠습니까? 그때 전도사 때 내가 20년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문화센터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 집에서 같이 데리고 일주일 동안 살아도 얘들아 공부해라 뭐 해라 해도 우리 애들 네 명이 고쳐지지 않는데 이 아이 방치된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흑암지대, 사각지대, 병든자 그 다음에 재앙지대, 집착, 중독자들 미래 집착, 중독자들하고 이 중독자들도 같이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대구 그 초대교회 그 목사님 보니까 조은수 목사님 초창기 때 그런 중독자들하고 같이 살았더만 미션홈에 지금도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공황장애, 조울증, 정신문제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입니다. 전도자의 가슴이에요. 우리 보고 고치라고 했어요? 겁먹었네 여러분. 아니 우리 보고 좀 고치라고 얘기했냐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했지. 고치는 거는 예수님이 고친다는 거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했는데 왜 안 가지려고 하십니까? 고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 만나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을 가봐야 돼요.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인데요. 마태복음 15장 32절에도 보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들을 고치니라.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빠져가지고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유리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본 건 기억은 안 나는데 언제 그걸 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몇 년 전에 어딜 갔다 오다가 그걸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들에서 개, 좀 큰 개가 혼자 방황하는 개를 봤어요. 참 불쌍하대. 주인 없는 개. 그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봤어요. 참 불쌍해. 혼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개 있죠? 집에서 키우는 거 말고 집에서 키우는 개 버리는 것도 엄청나더만요. 저도 개 굉장히 아닙니다. 여기 개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 두 명이 개를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반 갈라놓고 이렇게 내 쪽엔 개 못 얻어도록 딱 해놨어요. 털을 많이 털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제 일생일 때 자녀들 교육 중에 잘못된 게 딱 한 가지 잘못 결정인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개 사준 겁니다. 90만 원 주고 사줬거든. 몇 년 동안 그 하길래. 근데 어느새 같이 살진 않지만 이 터놓진 않았어요. 어느새 저도 정대로 가는가 봐요. 가끔 집에 들어갈 때 애들 가전 안 사가지고 가고 개 먹을 거 사가지고 들어가요. 꼭 사가지고 들어갑니다. 그것도 비싸대요. 5천 원, 3천 원. 근데 우리 아들이 주지 말래요. 개 오래 못 산다고. 나는 시컷 먹고 빨리 살아라. 그 개를 본 적이 있어요. 진짜요. 그 개가 혼자 유리 방황하더라고요.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이 고생하며라는 것은 피곤하다, 괴롭히다, 과거로부터 그 고생이 계속되어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리 방황한다 이 말은 던지다, 팽개치다, 내던지다, 놓치다, 과거에서부터 팽개쳐진 상태 계속되어 왔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 전에 저쪽 그 안산 지역에 이렇게 캠프를 갔는데 이 영적인 정신 문제로 이렇게 49살 되는 분이 한 5년째 이렇게 방에 있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하시기로 했는데 참 마음이 안 들어요. 그 우리 교회 나오는 분 우리 청년 출신인데도 진짜 한 지금 본 거 보니까 16년 전째 참 고생하는 영적으로 고생하는 분도 보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저기 제가 살고 있는 풍무동에 김포 식구들이 김포 성도들이 이게 캠프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아는 분을 이제 사우나 매점에서 일하시는 아저씨 한 분을 이제 화요일 날 11시 10분에 화요일 날 캠프하니까 11시 10분에 차집에서 위 바로 사우나가 이제 지하니까 1층에서 만나자 했더니 이 아저씨가 하는 말이 교회 안 나가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결혼 전제 조건으로 교회를 나갔는데 10년을 다녔대요. 자기가 잘못을 했대. 뭔 잘못을 했는지는 얘기를 안 하더만. 둘 중 하나겠죠. 뭐 돈 사업 문제인지 여자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잘못한 딱 그 잘못한 순간부터 아내와 그리고 이 장인어른 장모님이 다 뒤돌아서고 이혼 딱 도장 찍고 뒤돌아서 버리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할 정도로 딱 돌아서더래요.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렇죠. 목사님 그냥 교회 다녔죠. 10년 동안. 그리고 16년이 지났어요. 목욕탕에서 계속 일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작년에 8천만 원 빚을 갚았다 그러더라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냥 놔뒀어요. 여러분 전도 현장 가보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시험 들어서 안 나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작년에는 저 수협에 캠프를 쭉 나가보니까요. 믿는데 일을 해야 되잖아요. 수협에는. 바빠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거짓말이지 그죠? 여러분처럼 갈급한 분들은 다 나오잖아요. 봐요 이렇게. 물론 청년의 기도회 모의가 있으니까 나오겠지만 수협에 이구동성을 하는 말들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나간대요. 내가 그 얘기 들어보면서 마음이 아프면서 야,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것이 참 행복하구나.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2층에 그 사무실 하나 그 저기 사랑의 교회인가요? 그쪽에 다니는 그 중직자가 있더라고요. 저쪽에 다락방하는 사무실 내준다 그랬었는데 잘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현장을 봤다니까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우리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라는 거예요. 마치 의과대학생이 인턴 과정에 죽은 사람 시체를 가지고 회부하듯이 불신자를 만나보시라니까, 전도를 해보시라니까요, 내 자신을 보라니까요, 현장을 보라니까요, 얼마나 불신자 가운데 죽어가는지를 보시라니까요. 유리 방황하는 자들. 그래서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약시대를 인용하면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거짓 목자, 양떼를 돌아보지 않는 못된 목자, 스가랴 11장 11절에 17절에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고, 양떼를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는 우매한 목자, 예레미야 58장 6절, 참 목자 없는 양떼를 형편을 유리하게 공고하게 하는 거짓 목자, 뭐 에스겔 34장 3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얘기하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5절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유리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진 않으세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은 못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캠프 이렇게 해보고 영접 메시지 해보면요, 이구동성으로 기존 신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이거 알아맞히는 분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드리는데 끝나고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뭘까요? 기존 신자들이 영접 메시지를 반드시 하면 하는 말이 있어요. 뭐요? 처음 들어. 50% 이런 메시지는 처음 들어본다는 거. 처음 들어본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이런 메시지는 처음 들어본다는 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신학생했는데 초등학교 때도 그러고 중학교 때도 그러고 고등부 때도 학생회장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는지, 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는지, 왜 이모네 집에서 컸는지, 그 왜 인생이 이렇게 고민이 많은지,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쇼펜하우어의 인생이란 무엇이라는 책을 읽었다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읽었어요. 고등부 학생회장 하면서도 천주교, 불교도 가봤다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목사 되겠다고 고백을 했죠. 그리고 새벽 기도도 1년 다녔는데, 그 이제 부회장 강선신 때문에 다녔지만, 답이 없었어요. 정말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내가 전 진리, 전 사모, 이름을 딱 고등학교 때 지어놨어요. 아들 나면 진리라 짓겠다. 진리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딸 나면 사모. 정말 주님 사모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알잖아요. 답.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선지자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제사장으로 원죄 문제, 왕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단번에 꺾으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된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가 우리를 골로새 1장 13절에 보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셨다는 거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를 왕 같은 신분으로, 그래서 은혜 안에 사는 삶으로 주셨다는 거라. 여러분, 죄에서 나는 이게 원죄하고 자범죄를 구분을 못했어요. 원죄하고 자범죄를. 원죄 문제,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 그러잖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주인 되어 살면 잘 살아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현장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다 얘기하면 내일 집중훈련 강의가 있어요. 또 그때 또 해야 돼요. 캠프, 이전 캠프, 본 캠프, 또 이후 캠프, 캠프도 잘 모르는데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되네요. 많이 만났어요. 정말 많이 만났어요, 사람들.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뭐가 필요하느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두 번째 기억해 줄 것이 뭐라고요? 추수할 일꾼들을. 37절, 38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얘기하고 또 따라해 봅시다. 내가 추수할 일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는 여러분 신천지 진짜 혼나야 돼. 왜 혼나야 되냐면 추수할 일꾼이 추수를 어디서 해야 되냐면 기존 신자를 추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 신자가 거짓 목자, 거짓 목사의 말을 듣고 거짓 구원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수할 곳은 어디냐면 기존 교회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바보 등신들이요. 분명히 들어보세요. 추수를 어디서 하냐 하면 교회에서 추수하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잖아. 밭, 여기 보면 예수님 뭐라고요? 밭에 가서 그러면 뭐 추수하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마을에, 여러분 동네에, 여러분이 거래하는, 또 여러분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권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두고 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천지교의 일꾼으로 보내심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사천 개 하라는 얘기 했어요? 몇 개 하라고요? 다락방 몇 개? 아니,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다락방을 몇 개 하라고요? 아니, 대답 진짜 안 하시네. 한 개, 한 개. 이게 모아져서 4천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속에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소서라는 말은 우리가 삼오늘의 축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24시간 말씀, 기도, 전도의 일을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은행은 4시까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녁에 이제 전도 대상자를 만났어.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이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야, 지금 저녁 8시라 영업 끝났다. 내일 전도해.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12시에 이제 친구를 만났는데 전도를 하려고 해. 근데 성령님이, 예수님이, 야, 영업 시간 끝나도 한참 끝났다. 12시인데 지금 뭐 하냐 너. 내 자야 되는데 네가 지금 전도하냐 지금? 그렇게 하시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막 힘들고 두려울 때 밤 12시에 기도하는데, 야, 기도하지 마. 너 네 두려운 거 네 그대로 있어. 네 지금 자야 되는데 네가, 내가 너를 성령으로 도울 힘이 없어. 너도 자야 돼. 그러십니까?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신다잖아요. 새벽에 밤에 힘들 때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감동으로 역사하신다잖아요. 삶 오늘이란 말이 뭡니까? 말씀, 기도, 전도로 매일 하란 말이 아니라 그 중심으로 살아란 말입니다. 지역 전도 캠프를 통해서도, CGTN 캠프를 통해서 제가 오늘 그 부천에 캠프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캠프 나오는 분들은 앞으로 10만 원씩 내고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표정들이 무슨 표정이냐면, 나오라 해도 안 나올 판인데 10만 원 내라면 한 명도 안 나오지.
캠프 나오라면 나오라 그런 것도 부담스러운데 10만 원 내고 나오라면 캠프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 같았지. 아, 전도가 부담되고 되는데 무슨 직장 다니는 거 말고 직장 다니는 사람도 토요일 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중직장. 아니 캠프 하나 캠프 자체도 부담인데 뭐 10만 원 내고 캠프 나와요? 이 목사님 한참 모르시네요. 그런 표정 아니고 제 얘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추수와 일꾼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뭡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일꾼은 그냥 그리스도 알면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얘기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정말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그 얘기만 해줬어도요. 초등학교 때 하나님 너 외로울 때 하늘 쳐다보지 말고 별 쳐다보지 말고 임마누엘로 계시는 예수님 앞에 기도해라. 그 말 한마디만 해줬어도요. 저는요. 아니면 중학교 때 너의 창세기 3장 문제, 너의 가문의 영적 문제, 지금 흑암 세력을 꺾어버리면 끝난다. 그 중학교 때 그것만 해줬으면요. 저 여기 없어요. 우리 예원교회 딱 5년만 사역하고요.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지금 한 나라를 그냥 폭파시켜버렸다니까.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늦게 와가지고 고장 나가가지고 지금까지 목사님 부담만 드리고 그냥 취업하냐고 세월 다 보냈잖아요. 확신한 분은 확신 있는 분은 정말 이거 얘기 안 하면 죄인이에요, 죄인. 예수님의 탄식하며 울었다 그랬어요. 불쌍해. 답을 하는데 얘기 안 한다. 이거 여러분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 많이 가니까 벌써 끝날 시간 됐네. 추수할 일꾼은 분명히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하나는 현장과 하나는 추수할 일꾼은 갈보리산의 언약을 매일 누리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드셔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저주와 재앙과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 가지고 있을 자격이 없어요. 다 나음을 입어야 돼요. 아니면 초월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는 이 갈보리 산의 언약은 완전히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 보면 빨리빨리 할게 시간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라 하잖아요. 굳게. 어떤 사람은 짧게 잡아도 돼요. 근데 힘 없는 사람은 굳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우리가 추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은 뭐냐? 날마다 갈보리산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내 가운데 넘치도록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그리고 나의 슬펐던 과거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치유되도록 계속 기도하세요. 왜?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치유해.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이분들이 지금 쫄았어 지금.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불쌍히 여길 사람들이 너무 많고 유리방황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전도할 사람이 너무 많고 우상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치유를 빨리 해주시고 당당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사단에게 내지 말고 감람산 언약 주셨다 그러잖아요. 감람산 뭡니까? 담 났습니다. 위로부터 능력 입힐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스도 하는 나라 성령 충만 40일 집중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습관이 생긴 게 뭐냐면 가끔 기도하게 돼. 그냥 그게 낮이든 밤이든 전에는 낮에는 기도하는 게 아니다. 그냥 무시기도 하는 거지. 밤에 하고 아침만 이렇게 묵상 이렇게 한 건데 낮에는 안 헹굴 거야. 근데 요즘 사역하다가 낮에 시간 있잖아. 막 3시 있다. 그럼 눈 감고 기도해.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직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할 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집중할 때 그리스도를 향해서 갈보리산의 언약, 감난산의 언약,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이란 마가다락방 알죠? 앞으로 일어날 환경과 문제와 사단의 틀, 함정, 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오직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주셨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느라. 여러분, 우리가 당장 오늘 그렇게 되자는 말이 아니라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셨어요. 저는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하는데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일꾼입니다. 여러분이 예언의 일꾼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 안 하면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고 죄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마태복음 28장 27절을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고칩니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줬다 그러죠. 그래서 오직과 집중하게 되어지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되어집니다.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 훈련 받으면 오늘 얘기 다 하면 내일 할 게 없어 내가 얘기를 안 하는 거지. 현장 얘기를 안 해. 결론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쳐도요 우리에게는 사단의 가시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처럼 남은 고치는데 자기는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함이라. 10절에 보면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그러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요 제자로서 우리가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뭐라고 나오냐면 복 있는 자는 뭐냐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 저는 애통할 때가 있거든요. 잘 안 됩니다 하나님. 각인뿌리 체질이 잘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이 감정이라는 것이 갈등이라는 것이 자꾸 옵니다. 그럴 때 있습니다. 저 애통할 때가 있어요. 애통할 때 위로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답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원교회는 어린이도 아니는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오죽했으면 오후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냐. 어떨 때는 완전 성령 충만이야.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에요. 어떨 때는 생각과 갈등이 사단이 주는 생각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고 저. 그런데요 바울은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기심을 주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현장을 만나다 보니까요 내가 김포 사는데요 김포 풍무동에 있는 사람들이 다 관계되어 있어. 이 얘기하면 자랑할까 봐 내가 얘기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김포에 증인들이 있어요. 증인들이 있어가지고 저 목사님 저러려고 저기 저러려고 저렇게 캠프했구나 그럴까면 얘기 안 하는데 나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됐더라고.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장로님 동네에 캠프한다 할 때 1년에 적어도 한 번만 두 번만 할 때 장로님이 적어도 한 열 군데는 만들어놔야 돼. 그렇게 되다니까 어느새 그렇게 됐어요. 어느새 현장을 향해서 울고 전도하러 다니고 캠프하고 사람 만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마음만 가지셔야 돼요. 마음만. 여러분 수준 따지는 게 아니에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불신자는 술 먹었는데 괜찮아요. 그냥 복음 전하세요. 불신자 겁내지 마세요. 사단이라 겁내고 여러분 복음 앞에 딱 서야 됩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결단의 기도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화면에 왜 안 띄웁니까? 결단의 기도. 아, 현장 회복,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소서. 그리고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의로 무장할 수 있도록, 또 의의 종으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 주시고 우리가 복음 못 누리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현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답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원의 성도들이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고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의의 무기도 있고 의의 종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 불신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복음으로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복음으로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기를 원합니다. 더 복음으로 나를 넘어서 나를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들 속에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불신자를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불신자에게 정확한 답을 주게 하여 주시고 불신자에게 정확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갈보리산의 언약, 감난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고 오직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이 복음으로 초토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사천 말씀 운동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현장을 보면서 불신 영혼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정확한 답 그리스도를 주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로 더 충만한 의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이 시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